지금 이 밀어주는 팬들이 휘충 휘충 왔어? 이거는 말이지 휘충 휘충 되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. 이게 지금 핸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쭉 이 한 방에 이어져야 되는데 딱 걸리는 현상이 생기거든. 이 바깥에 봐봐.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살짝 이렇게 하면 치가 제자리로 딱 와서 딱 이렇게 멎이는 거야 자동으로. 이 현상을 리얼하게 부드럽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는 휘충휘충 되는 느낌이 나고 또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하게 되면 부드럽게 핸들이 움직이게 되겠지. 조금 됐다. 됐고 일단 여기를 삼바리 보드를 풀고 그 다음에 쇼바 보드를 살짝 여기로 풀어서 양쪽을 다 풀어야 되겠지? 풀고 여기도 양을 살짝 풀어놓고 아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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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면 이게 뭐 꽉 물려서 그렇거든. 살짝 이렇게 치면 잠깐만. 자, 봤지?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정도로 됐다고 치고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. 쭉 산발이가 산발을 풀게 되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면 떡어덕 떡어덕 되거든. 이거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었는데 먼저 조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를 먼저 조여야 돼. 가운데다 타이트하게 조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지금 아직도 움직여. 일반 이거는 감을 못 잡는데 일반 사람은 감을 당연히 못 잡겠지. 살짝 풀어주고 똑같이 다시 한번 앞뒤로 움직여 보아서 증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뻐거워. 그래도 약간 뻐거워. 아주 약간 됐고 된 것 같아요 이번엔. 아주 좋아. 그대로 넘어가지.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딱 걸리는 느낌이 없이. 그러면 핸들이 부드럽게 돼서 전에는 오토바이를 타면 이렇게 타고 하다 보면 핸들을 살짝 꺾으면 끼우뚱 끼우뚱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오케이. 요 핸들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.